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7월은 S&P500과 나스닥에게는 참 의미 있는 한 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가 되겠고, 또 서학개미의 탑픽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기대치를 올리는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이번 달 들어 거의 내내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뉴욕 주식시장에서 S&P500과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3% 내린 39,291.97을 기록했습니다. S&P500 지수는 0.07% 오른 5,576.98을, 나스닥 지수도 0.14% 오른 18,429.2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500 지수는 올 들어 36번째 최고치 경신을 했는데요. 나스닥과 S&P 모두 이달 1일부터 6회 연속 상승하며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1일 이후 6거래일 연속, S&P500은 2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테슬라 오늘도 4% 가까이 급등하며 10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10일 동안 상승률은 43.7%에 달하는데요. 이로써 테슬라는 올 들어 수익률도 5%대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기록한 52주 저점 142.05달러에 비해 85% 넘게 폭등했는데요. 지난해 6월 13일에 사상 최장 연속 상승 기록 13거래일도 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 공개한 2분기 차량 인도량 실적 전후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실적 보고에서 테슬라가 좋은 성적을 공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8월 8일 공개 예정된 자율주행차,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도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한국 서학개미 투자 1위 종목이 다시 테슬라가 됐다는 소식에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급등하자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는 리비안도 1.42%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루시드와 니콜라는 하락했는데요. 루시드는 2.21% 하락했고 니콜라는 7.05%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어제보다 2.4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는 월가의 투자사인 키뱅크가 엔비디아 목표가를 180달러로 상향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현재보다 40%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회사는 여전히 AI 전용 칩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다며 목표가 상향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키뱅크의 분석가 존 반은 보고서를 통해 차세대 AI 전용 칩인 블랙엘의 출시가 임박했음에도 수요가 줄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AI 전용 칩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달 15일 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 애플과 아마존, 메타 등이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이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0.38% 상승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애플은 6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주가 또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성장주들의 강세가 돋보이는 같은 듯 다른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봐야 될 것이 파월 의장 발언이 되겠는데요. 뭐 나온 발언 이후에 나온 보도들을 보게 되면 다 헤드라인이 금리 인하 될 것처럼 얘기가 나오지만 증시 자체는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소폭이지만 나스닥과 S&P가 또다시 동반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한 데는 연준을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워주는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이죠. 다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함구하자 실망감의 상승폭을 크게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하면 경제 성장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은 안도했습니다.
점차 물가보다는 급격한 고용 둔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옮길 것으로 시사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인데요. 다만 금리 인하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국채 금리는 오르며 증시폭은 제한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파월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직면한 유일한 위험은 아니다라면서 정책적인 제약을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적게 완화하면 경제 활동과 고용이 과도하게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물가 둔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올해 초반에 2% 물가 목표를 향한 진전이 부진했지만 가장 최근의 월간 지표는 일반적인 수준의 진전이 더 이뤄졌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도 금리 인하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향후 조치 시점에 대해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의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레이드 스테이션의 데이비드 러셀 글로벌 시장 전략 헤드는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고 파월 의장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며 그는 정책이 제약적이고 인플레이션에 진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락키는 파월 의장은 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하면 경제와 고용시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열망하는 투자자들의 환호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장마감 시점 연준이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확률은 73.3%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월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내려갈 확률은 74.1% 정도임을 감안하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에버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하부 회장은 우리는 위험 균형에 대한 그의 발언을 특히 비둘기파적으로 읽었다며 목요일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보고서 등 향후 들어올 데이터가 연준의 진전된 평가를 뒷받침한다면 9월 금리 인하의 기반이 계속 구축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은 내일까지 이어질 파월 의장의 하원 발언을 확인한 뒤 11일 공개되는 6월 소비자 물가 CPI 지표로 관심을 옮길 전망입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도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을 주목해야 합니다. 파월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나섭니다. 또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계속되는데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와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연준 행사에 참석하고요.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표로는 5월 도매 재고가 발표됩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발언, 그리고 지표 계속 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